벌써 6월달이 되었어요. 6월달에도 이 말씀맨이 찾아왔습니다. 우리 친구들 5월 말씀 잘 외웠나요? 친구들 교회 안 간다고 말씀 안 보고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, 안 돼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6월의 말씀은 짧습니다. 자,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정말 잘 외워보도록 해요. 자, 6월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. 말씀을 외우기 전에 어떻게 했죠? 말씀 전파 짠짠짠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. 한번 하면 섭섭하죠? 자,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세요. 말씀 전파 짠짠짠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. 우리 친구들 이번 6월달 말씀 되게 짧죠? 짧고 외우기 쉬워요.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. 지금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해도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.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잘 외우고, 그리고 집에서도 예배 예쁘게 잘 드려야 돼요. 약속해요.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. 안녕.